여우, 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치입니다. 전에 제가 국군이 500년 전으로 타임워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때는 식량이나 연료가 부족해서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좀 바꿔서 한국 전체가 500년 전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설비, 기술, 장비가 전부 다 500년 전으로 타임워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사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그야말로 신족이 됩니다. 진짜 영화 천군에서 나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거예요. 이게 1523년 워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이 없어지고 한반도 북부는 무주지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일단 초반에는 여진족들이 한반도 북부를 휩쓸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과거를 왔다고 눈치챈 시점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겁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자원이 나지 않는 바람에 한국은 무역과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죠. 근데 그런 한국에서 무역선이 오지 않고 외국과의 연락이 되지 않게 되면 바로 눈치챌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길어야 일주일 이내로 한국이 500년 전으로 타임워프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 본격적으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2.8%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21년 기준 에너지 자원 수입에 지출된 비용이 1372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22.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거나 내려가면 국가 경제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92.8%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한국은 진짜로 에너지 수급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물론 한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에너지 비축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양이 분명 한정적이기도 하고요. 당장 한국의 에너지 비축량은 석유가 95일분 정도이고요. 천연가스는 9일분, 석탄은 21분 정도가 비축되어 있죠. 원전이 있다고는 하지만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을 또 수입하는 나라여서 당장 에너지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전체가 가는 거라서 한국이 가진 정보가 그대로 500년 전으로 타임워크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위치한 대규모 원유지들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곳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바로 만주죠. 다칭유전이라고 있습니다. 대규모 원유지대인데요. 여기가 하얼빈 옆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참 가깝죠. 그래서 이곳을 먼저 점령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진을 시작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여진족과 무수한 전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군의 압도적인 기술과 군사력을 여진족은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마냥 높겠지만 이 과정에서도 분명 국군의 피해는 있을 겁니다. 아마 피해의 상당수는 비전투 손실일 건데요. 길도 제대로 안 닦여져 있어서 보급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외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안 되니까 부품 조달 문제도 있고 의약품 조달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비전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아마 무난하게 학살하는 수준으로 만족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수준 높은 석유 시칠 기술을 확보한 나라이기 때문에 만주에 있는 대규모 원유지대만 확보한다면 석유를 얻는 것은 금세 얻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어떻게 도로를 지니하는 것인데요. 서울에서 이곳까지 직선거리만 1000km가 넘습니다.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난항할 거예요. 그리고 넓어진 영토를 또 관리하는 것도 문제이며 민사작전을 어떻게 펼치하는지도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어찌됐건 해결을 하겠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은 큰 손실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은 에너지를 최대한 모으고 아끼고 아낄 텐데요.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져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2020년 기준으로 19.3%입니다. 정부에서는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닥치게 된다면 분명 한국은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갈 거예요. 이게 한국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비축미를 쌓아두고는 있지만 이 재고량이 150만 톤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량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2-3년 이내로 큰 기아 상태가 나라를 뒤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를 약탈하거나 무역을 하여 얻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5천만 명이나 되고 이 시대와 비교하면 거의 중국급으로 많기 때문에 무리가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아예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을 공격하면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1500년대 당시 중국의 인구는 약 1억 1000만 명 규모였습니다.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기였죠. 그래서 이 중국을 빠르게 점령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게릴라전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수준으로는 금방 명나라를 멸망으로 가져다오겠죠. 칼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투기나 헬기가 위협 비행만 해도 그냥 이겨버릴 거니까요. 혹은 이미 얻은 만주 헤이룽장성 일대 삼각평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각평원은 과거의 기술력 부족으로 온도 문제를 어찌하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땅인데요. 평원 범위 내 수자원이 풍부하여 총량이 187.643 제곱미터에 달하고 2011년 기사에 따르면 양곡 생산량이 1132만 톤에 달할 정도로 식량 생산량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렇듯 명나라와 만주의 식량, 에너지로는 한국은 이제 무적일 겁니다. 1500년대 기술력으로 절대 2023년에 한국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물론 의약품이나 첨단 소재 등은 생산이 안 되어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1500년대 명나라와 만주를 확보한 한국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또 한국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023년의 강기와 1500년대의 강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과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며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1500년대 강기보다 더 강력한 강기 바이러스가 현재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강기 바이러스가 1500년대로 갑자기 이동한다? 1500년대 사람들에게는 재앙 그 자체일 겁니다. 물론 우리도 과거로 돌아가면 현대에 사라진 폭도병이나 여러 질병들로 고생하는 시기가 있겠다마는 1500년대 사람들이 당하는 피해에 비하면 굉장히 경미하겠죠. 아마 1500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인들은 그냥 걸어다니는 생활 경기가 될 겁니다.
마치 천연두로 무너진 아메리카 원주민 제국들처럼 말이죠. 이후 한국은 세계를 정복할 것이고 한국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많은 영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일 겁니다. 분명 이로 인해서 피지배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불협화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거나 박살해버려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민사작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으로 남게 될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한국 자체가 500년 전으로 간다면 세계 통일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한국이 500년 전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